지띠의 양력 4월 5월의 운세는 하늘에서 천운이 내려와 자존심과 가치를 높이며 재물운과 소원 성취를 쉽게 이룰 수 있는 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4월 5월의 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 등 핵심만 꼭꼭 집어서 손에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띠는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안정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투기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적인 과욕은 자제하고 저축의 비중을 늘리는 편이 좋습니다. 기혼자인 지띠라면 배우자의 성향이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갈등이나 혹은 무관심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을 것인데요. 솔로인 지띠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지만 조금 약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더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2023년 4월과 5월의 나이별 재물운,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의 순으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1996년 병자생 28세입니다. 재물운이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아 여전히 궁색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계획 없는 지출이나 즉흥적인 구매 욕구는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은 직업은 취직이나 추진하는 일이 될 듯 뗄 듯 하면서 잘 안 풀릴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잘 된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애정운은 4월 5월에 지띠의 애정운은 충동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이성적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강한 충동과 함께 이 사람과 같이 살면 행복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당장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만일 이러한 이성을 만나면 좀 더 멀리 시간을 두고 사귀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운은 등산이나 심한 운동을 하다가 골절이나 근육 등을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잦은 우라가 치미는 시기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벼운 산책과 더불어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1984년 갑자생 40세가 되죠. 재물운은 조금씩 좋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하늘에서 천운이 내려오는 시기로 집중해야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심리 상태가 다소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아니란 생각과 또 다른 욕망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은 직업은 열심히 버는 만큼 돈이 쉽게 모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서서히 사업적으로 풀리는 시기이니 잘 된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직장인이든 사업이든 새로운 창업이나 무리한 투자는 아직은 아니므로 좀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마음에 담거나 이성이 눈에 확 들어오고 뜻밖의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곧 연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에게 오해받을 행동은 망신사를 부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운은 많이 바빠지는 만큼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적잖은 스트레스가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운동이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어서 1972년 임자생 52세입니다.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되 여행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그릇된 사행심은 자신을 갉아먹으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물운까지 가로막게 됩니다. 행운의 여신이 하늘에서 천운을 끌고 와 자존심과 가치를 높여주며 재물운과 소원 성취를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이므로 잘 기회를 잡으면 위기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직업은 사업하는 분들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괜히 마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요. 머자나 직관력이 배로 증폭이 되면서 적자는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라면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열심히 참여를 하고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아직 때가 이르기 때문에 힘들고 버겁지만 좀 더 참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애정운은 솔로나 혼자 계신 분은 마음에 맞는 운명적인 이성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커플은 상대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운동이나 산책 혹은 여행 등을 함께 가게 되면 더욱더 큰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운은 가로나 과음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장염 등으로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적절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어서 1960년 경자생 64세입니다. 그동안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적잖게 손해를 보신 경자생분들 계시지요.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금전운이 서서히 발복이 되는 시기입니다. 추진하는 일이 때가 와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니 어느 정도 여윳돈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은 직업은 추진하던 일이 드디어 결과를 얻는 시기입니다.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일에 실마리가 풀리고 막혀있던 일들이 안정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일부의 직장인은 이직 제안을 받거나 직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애정운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커플은 심적 안정감으로 가정 불화가 해소되고 평온한 시기를 맞게 되며 싱글인 분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이해와 배려를 통한 견고한 애정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운은 크게 염려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다만 뇌졸중이나 혈액순환기계 통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잘 챙겨야 하고요. 또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등도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8년 무자생 76세입니다. 재물운은 이 금전운이 변곡점을 지나 점점 좋아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진행하는 일을 속속들이 분석하고 시행을 하면은 성사가 될 운입니다. 사업은 직업운은 진행하는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협조를 적절히 받게 되면 떠났던 문서운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나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는 운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사소한 오해로 가정불화가 있겠고 무관심한 시기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상황에 동요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떠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오랜 지병이 악화될 수 있는 시기로 건강관리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럴 때는 가벼운 운동이나 여행 등을 통해서 기분을 전환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력으로 4월 5월의 지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